안녕하세요, 문캉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도 어떻게 나올지 좀 결과물이 예상이 안 돼서 약간 긴장되고 설레고 그러는데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저한테 뭔가 찰떡으로 잘 어울리는 그런 베스트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 퍼스널 컬러 진단도 받아보고 레어리 헤어 컨설팅도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쫘라락 컨설팅을 받은 김에 제가 배운 꿀팁들을 저한테 접목을 시키면서 보여드리면 뭔가 우리 문독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본론부터 딱 들어가면요. 저는 약간 예상은 당연히 했지만 여쿨라, 여름 쿨 라이트로 진단을 받았고요. 서브는 여름 쿨 브라이트였어요. 제가 오늘은 메이크업을 해보면서 중요한 부분, 액기스만 뽑아서 알려드리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그냥 언급 안 하고 싹 넘어갈게요. 먼저 피부부터 시작을 하면요. 저는 진단을 받았을 때 19호에서 20호 사이에 밝은 톤인데 이제 홍조가 좀 많이 여기저기 곁들여진 타입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추천해주신 게 제가 이거 저번에도 보여드렸는데 아멜리의 이런 차로 쿠션, 홍조를 잡아줄 수 있는 좀 초록기가 감도는 쿠션이나 아니면 그린 컨실러를 먼저 올리고 쿠션이나 파데를 올리는 걸 추천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양 조절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홍조가 있는 부분을 그린 컨실러나 쿠션으로 1차적으로 가리고 핑크 베이스를 바르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싹 잡아줄 수 있는 노란 베이스로 차분하게 올리는 것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이거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벨벳 20호 바닐라 이걸 사용했는데 되게 신기한 게요. 여쿨라 플러스 제 이미지에는 너무 광뿜뿜, 너무 매트한 것보다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그 속광이 살짝 비치는 정도의 세미매트가 아주 딱 베스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았다고. 바르는 방법보다는요. 너무 두꺼워지지 않게. 어쨌든 여름 쿨 라이트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 화장들이 조금 내 본연의 피부가 좀 비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너무 두꺼워지지 않게만 발라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쉐이딩. 쉐이딩도 크게 중요할 건 없고 사실 생략해도 된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생략을 할 수 없어요. 늘 쓰는 페리페라의 그 V쉐딩 그레이시 쿨인데요. 약간의 팁이라면 이렇게 턱처럼 넓은 면적을 쓸어줄 때 있죠. 이럴 때는 무조건 쿨톤의 쉐이딩을 사용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텁텁하거나 웜한 노란기가 꽉 끼얹으면 넓은 면적을 딱 발라버렸을 때 여쿨러들은 굉장히 답답하고 텁텁해 보일 수 있다. 요거 정도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늘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약하게 여기 구렛나루 쪽만 쓸어주고 굳이 여기 옆광대는 오늘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코 쉐이딩도 너무 일자로 뭔가 선이 딱딱 보이는 느낌보다 다 약간 힘을 뺀 약간 매갈이 없는 느낌으로 연출을 해줘야 돼서 내 코가 여기 살아있다 느낌 정도로만 표현을 해주는 게 좋아서 그냥 존재감만 살짝 주고 넘어갈게요. 이 정도면 진짜 안 한 것 같은데. 하지만 애교살은 중요하대요.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카테고리 중에 애교살은 조금 힘을 줘도 되는 부위다. 요 정도? 요렇게 그림자 쉐이딩 살짝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브로우가 제가 칭찬받은 부분인데요. 제가 항상 말했듯이 저는 집에서 셀프 브로우 염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썹이 조금 제 원래 머리부터 연한 편인데 요거 아주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아나스타샤의 브로우위즈 토프라는 색상으로 그냥 채워주기만 할게요. 근데 디자인은 크게 상관이 없대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눈썹이야말로 막 트렌드를 따라가거나 막 하루아침에 팍팍 바꾸기에는 이게 쉬운 그 영역이 아니거든요. 대신 특유의 그 이미지상 제가 하는 거 정도로만 하는 게 딱 좋고 앞부터 끝까지 눈썹결을 너무 막 빡빡 살린다거나 아니면 컬러가 너무 이제 진하고 좀 볼드한 거는 약간 피하는 게 좋다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눈썹까지 장착을 해주고 자 이제 아이섀도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진짜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워낙에 다양한 컬러 사용하는 것도 좋아하고 컬러감을 조금 여러 개 올리는 것도 좋아해서 덜어내는 메이크업이 조금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기필코 덜어내겠다. 아무튼 요거 이게 또 여쿨라의 대표 아이섀도우 팔레트라 하더라고요. 웨이크메이크의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49 라벤더 블러링 요거를 한번 발라볼게요. 꿀팁 대방출될 예정이니까 끝까지 세세하게 봐주세요. 먼저 요 컬러 가장 조금 여리여리하고
그냥 분홍 베이스 깔아주기 딱 좋은 그런 컬러인데요. 제가 평소에 말린 장미 굉장히 좋아하고 MLBB 컬러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맑은 여리여리 핑크 이런 컬러를 사실 진짜 많이 발라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팔레트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또 질렀다니까요. 이렇게 싹 깔아주고 그리고 또 하나 약간 슬픈 소식은요. 여쿨라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 섀도우 자체가 구지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바르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특히나 저처럼 눈의 크기가 위아래나 양옆으로 조금 있는 사람들, 큰 사람들은 특히나 더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조금 더 진한 요 컬러 있죠? 요 컬러. 이 바로 옆에 약간 회색빛 살짝 섞어서 쌍꺼풀 라인 안쪽만 채워줄게요. 그래서 요거 중간 컬러 하나만 더 얹어주고 거의 끝낼 거예요. 어이없어. 항상 생각해줘야 될게 모든 컬러를 얹을 때100% 발색이 된다라는 느낌보단 한50% 정도만 얹어준다라는 생각으로 올리는 게딱 좋다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이렇게 핑크 베이스를 깔면 위에 브라운이나 완전 MLBB 말린 장미색 하나 얹어야 되거든요. 아, 손이 근질근질하네. 이렇게 하고 베이스는 끝. 그리고 아이라이너도 구지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매 보정용으로는 괜찮은데 여쿨라는 굳이 아이라이너를 이렇게 진하게 그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지만 대신에 요 진한 약간의 브라운 컬러로 아이라이너가 지나가는 곳새 요거를 깔아줄게요. 여기 끝에 부분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진한 컬러로 아이라이너 대신 그리고 붓펜 아이라이너 얇게 끝꼬리 정도만 빼는 게딱 베스트다. 요렇게 발라주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대신 여쿨라가 이것저것 탈수 있는 영역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삼각존과 이 언더 애교살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발랐던 요 컬러 있죠? 이 브라운 컬러랑 아까 발랐던 이 핑크를 살짝 섞어서 여기 삼각존을 먼저 채워줄게요. 이렇게 해주고요. 난 방금 발랐던 이 컬러로 애교살 한 번만 더 잡아줄게요. 이걸로 애교살을 이렇게 웃었을 때퐁 들어가는.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야. 애교살 메이크업을 좋아하는데 애교살은 그래도 제 맘대로 할수 있잖아요. 노베브의 그 언더 아이 마스터 이건 토시즈 핑크인데요. 이 토시즈 핑크에 있는 이 컨실러 컬러가 굉장히 진짜 화이티시한 느낌이라서 이걸로 먼저 애교살 뿅 하고 올려주고 위에 펄을 올릴게요. 웃었을 때 가장 뽕긋하게 올라오는 부위를 이렇게 올려주고요. 앞에도 살짝.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펄. 이 펄이 약간 화이트에다가 핑크 살짝 가미된 정도의 컬러라서 양 조절은 무조건 해주시고, 그다음에 방금 컨실러를 발랐던 그 영역 위를 따라서 그대로 올라갈게요. 근데 이 펄을 올릴 때도 살짝 주의해주셔야 될게 있는데요. 입자가 너무 큰펄 섀도우보다는 입자가 조금 작고 화이트, 실버, 핑크 요 정도 계열이 딱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딱 그런 컬러감으로 애교살을 올렸어요. 근데 진짜 이상한 게 약간 메이크업을 하면서 수긍이 되고 있어 봐. 설득당하는 중이야.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말했듯이 아이라이너가 구찌템이긴 하대요, 여쿨라한테. 하지만 저는 그 위에 점막을 채우는 게 조금 더 또렷한 인상을 주거든요. 노베브의 컬러도 뮤트 브라운. 브라운도 아니고 블랙도 아니고 사이에 그 중간 컬러. 펜슬로 먼저 점막을 채울게요. 그럼 확실히 여기가 조금 더 또렷한 느낌이 나죠. 그리고 꼬리는 약간 그 또렷한 이미지. 그러니까 여쿨라가 전반적으로 보면 그 또렷하면서 뭔가 청순한 이미지를 줘야 되는 것 같아요. 끝꼬리만 살짝 뺄게요. 여기 바로 뒤에 달려있는 이 붓펜 라이너로 아주 얇게만 끝꼬리를 이렇게 뺄게요. 그리고 방금 발랐던 이 브라운으로 위에 연결감이 좀 생기게 살짝만 위에 스쳐 지나갈게요. 요렇게 아이라이너까지 했고요. 다음에 뷰러 먼저 해줄게요. 제가 이 부분에서 아주 안도의 한숨을 쉬었잖아요. 왜냐면 제가 평소에도 이 마스카라 하는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저는 아이라이너, 아이섀도우보다 항상 마스카라 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있었나 봐요. 왜냐면 여쿨라들은 그 유일하게 아이섀도우나 아이라이너는 다 구찌템이라고 했는데 이 뷰러랑 마스카라만큼은 오, 추천한다. 오, 진짜 괜찮다. 라고 하는 그 아이 메이크업의 카테고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신나게 해줄 예정이에요.
근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잘 어울리는 이미지를 그냥 만들어준다 뿐이지, 다양하게 저는 시도를 무조건 해봐야 된다 팔아서. 근데 뭉독자들도 다양하게 그냥 해보시고, 저랑 조금 비슷한 그런 이목구비나, 아니면 여쿨라 분들, 어떻게 메이크업 해야 될지 너무 어려웠다. 왜냐면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여쿨라들 메이크업이. 그런 분들은 참고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결 정리 한번 싹 가준 다음에, 아, 그래서 제가 속눈썹도 여쭤봤거든요. 제가 요즘 속눈썹 잘 붙이잖아요. 근데 속눈썹도 과하지만 않으면 속눈썹 붙이는 것도 좋다. 그래서 또한번 안도 한숨을 쉬었다. 이거는 뮤드의 인스파이어 스키니 컬링 마스카라 애쉬 브라운 새로 나온 컬러인데요. 이 컬러도 아주 딱인 게 약간 이런 느낌의 완전 브라운도 아니고 블랙도 아닌 딱그 가운데에 오묘한 컬러라서 이 컬러 아주 딱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스카라는 어떤 거를 하든 크게 상관은 없지만 컬러에는 조금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신나는 파트, 바로 블러셔입니다. 오늘 저는 롬앤의 베럴덴치크를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저처럼 홍조가 조금 있는 여쿨라들에게는 오히려 너무 붉은빛이 강한 그런 블러셔보다 이런 연보랏빛, 라벤더 컬러가 홍조를 살짝 눌러주면서 좀 뽀얗게 연출하기 좋은 컬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연보라랑 딸기우유 컬러, 이 컬러를 살짝 섞어줄 건데, 먼저 연보라를 베이스로 발라줄게요. 너무 진하게만 올리는 거 아니면 얼굴형에 맞게 알아서 디자인하는 거는 그냥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고 해서, 저는 이때다 싶어서 제가 원하는 이 애교살 바로 밑에까지 넓게 영역을 잡아볼게요. 아, 근데 진짜 연보라 오랜만에 쓰는데 연보라 올리니까 뽀얀 느낌 뭔지 알겠다. 홍조를 잡아주면서 뽀얀 느낌. 코끝 살짝 올라오고 이 광대도 감싸주면서 올릴게요. 하지만 진하게 하지 말랬으니까 여기서 멈추고요. 이렇게 라벤더만 하면 너무 과하진 않으면서 좀 뽀용해지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이게 약간 여쿨라 정석의 그런 블러셔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원래 집에 있어도 제가 좀 종종 사용하긴 했는데, 여기 앞볼에만 이렇게 뿅 하고 올려줄게요. 또 제가 좋아하는 방법 있죠? 블러셔를 눈에다가 같이 올려서 연결감 주기. 그래서 요거, 스트로베리 밀크랑 이 바인 누드, 연보라를 같이 섞은 다음에, 여기 눈끝 쪽에 살짝 컬러를 올려주고, 언더에도. 이러면 뭔가 색이 더 하나로 이렇게 잘 뭉쳐지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터를 갖고 왔는데 오늘은 디올의 백스테이지 사용을 할게요. 아까 피부 표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쿨라에게 전체적으로 잘 어울리는 피부 표현 세미 매트지만, 안에 속광, 내 피부 表면의 그 투명감을 살리는 게 좋아서, 여기 맨 왼쪽 하단에 있는 이 로즈 컬러, 약간의 쿨톤이 들어간 맑은 요런 하이라이터로 이 앞볼에 촉촉한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쓸어줄게요. 약간 여기 투명한 느낌 나는 거 보이나요? 코끝에도 살짝 올리고, 그다음에 짧게 진 다음에 눈 아래 밑으로 내려오기. 우와, 이마에 하니까 티확 난다. 그쵸? 하이라이터 해줬을 때 예쁜 부분들을 찾아서 콕콕 박아주세요. 이제 립인데요. 립에서 할 말이 아주아주 아주 많다고요. 제가 이립 때문에 퍼스널 컬러를 다시 받게 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제가 막 예쁘다 하는 그 많은 여쿨라 립들을 발라봐도 저한테는 한 5개 하면 2개 성공할까? 3개 성공할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나는 여쿨라 립이 잘안 받지? 하고 또 봄웜들을 써보면 잘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 왠지 봄웜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다시 받으러 간 건데, 그 이유를 알았잖아요. 그게 바로 화면에 잘 잡힐지 모르겠는데 제 입술이 푸른기가 많이 도는 입술 컬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컬러를 발라도 제 본연의 입술이 갖고 있는 푸른기 때문에 모든 컬러를 더 쿨하게, 푸르게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립 본연의 컬러를 제 입술 위에서 구현을 내려면 가장자리, 이 푸른기를 없애줄 수 있는 흰기가 많이 섞인 핑크 우유빛의 립 펜슬로 입술 컬러를 한번 보정을 하고 립을 바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잘 쓰고 있던 이 하트퍼센트의 크리미 핑크, 이거 제 거의 최애템이라서 이렇게 막 뚜껑 다 날리 나고 했는데, 아, 이거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컬러로 저는 항상 오버립을 그리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로 입술 안쪽까지 들어와서 푸른기를 이 컬러로 다 잡아라. 그러니까 아예 한번 내 입술을 안쪽을 다 발라라.
라고 하셨어요. 요렇게 입술 컬러를 한번 눌러주기만 해도 괜찮죠, 벌써. 왜 나 이걸 몰랐지? 그리고 저는 특히나 고명도의 컬러가 안 받는 사람이래요. 정말 극극극 쿨의 푸시아 컬러나 형광핑크 있죠? 이런 거 바르면 제 입술이 더 푸르게 만드니까 이게 아무리 여쿨라의 립이다 해도 저한테는 별로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저의 베스트 컬러는 웜 핑크였어요. 그래서 내가 봄 브라이트에 걸쳐져 있나 착각을 할 만큼 본부 컬러들이 잘 맞았던 이유가 아까 말했던 입술의 푸른기 때문에 웜 핑크를 발라야 그나마 제 푸른기가 그 웜하고 중화가 되면서 원래의 핑크색이 딱 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뭐 옷이나 뭐 헤어, 다른 뭐 피부, 섀도우 이런 거는 여쿨라가 맞았을지 언정? 립만큼은 봄 웜과 이 여쿨 사이에 걸쳐져 있던 컬러다 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이해도가 빨랐고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바를 컬러가 요거 3CE의 샤인 리플렉터 레인 온 샤인이라는 진짜 말 그대로 이런 웜한 핑크예요. 대신 오렌지빛이 들어가지 않은 진짜 따뜻한 꽃분홍? 따뜻한 진달래빛? 요런 컬러. 이렇게 바르면 아주 딱 너무 예쁘다는 거. 근데 또 여기서 언니 저는 립까지도 여쿨라인데요. 여쿨라 정석인데 하시는 목록자들이 계실까봐 또 팁 하나를 더 드리면요. 요거는 데이지클 라즈베리 잼이라고 진짜로 그 찐 형광빛이 좀 도는 그 여쿨 컬러예요. 근데 이런 컬러를 저 같은 사람들은 입술 전체에 바르는 게 아니라 입술 안쪽에만 한 번 더 올리면 여쿨의 느낌을 충분히 낼 수 있으면서 내 입술색이 망치지 않는 이런 컬러가 딱 연출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 막 유튜브나 블로그나 뭐 누가 이거 여쿨립 정석이에요 라는 거 있죠. 그거 당연히 참고는 하시되 그게 100% 내 입술과 내 이미지랑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거를 꼭 이해를 하시고 내 입술의 컬러가 어떻지? 라는 거를 먼저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난 이런 색이기 때문에 이런 컬러를 바르는 게 좀 더 낫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블러셔를 조금 더 채워도 될 것 같아서 스트로베리 밀크 살짝 올릴게요. 그러면 이제 줌을 빼서 전체적인 느낌을 보여드릴게요. 짠! 이런 느낌입니다. 목록자들 그거 아셨나요? 이 퍼스널 컬러가 영향을 미치는 순서가 옷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헤어, 메이크업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진단을 받으러 갔을 때 여쿨라 컬러 중에서도 저의 가장 베스트 컬러는 연핑크랑 연보라였고요. 연하늘이 이제 그 다음 순서로 잘 어울린다. 또 너무나 유광 이런 재질보다는 반광이나 무광이 잘 어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앙고라가 살짝 들어간 이런 포슬포슬한 느낌의 연핑크를 같이 맞춰 입어봤어요. 근데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제가 이런 여쿨라 메이크업 해도 지금 머리가 완전 저 노랗거든요. 컬러가 너무 많이 빠져서. 그래서 메이크업을 이렇게 해도 이런 레드 브라운 컬러랑은 하나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제대로 내 베스트 이미지를 구현하기가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헤어까지 하러 갈 거거든요.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레어리 헤어 컨설팅을 받으면서 제 얼굴형, 제 이미지, 제 골격에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을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이 퍼스널 컬러를 접목을 시켜서 베스트 헤어를 찾는 거죠. 저 지금 바로 가볼게요. 네, 저는 지금 헤어를 하러 이동 중인데요. 제가 레어리 헤어 컨설팅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어떤 스타일링을 할 거고 왜 그걸 하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헤어는 항상 앤나운플레이스의 소희 원장님한테 받고 있는데요. 헤어 컬러는 웜도 아니고 쿨도 아닌 딱 중간에 애쉬 블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전 레어리 컨설팅에서 짧은 계란형으로 진단 받았어요. 그래서 가로 골격이 세로 골격에 비해서 좀 더 발달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신 이마가 약간 좁은 편이라 무조건 뿌리 볼륨이 생명이고 얼굴이 짧은 편이라 등 뒤 속옷선에 닿는 정도의 긴 머리가 베스트라고 합니다. 인중이 도드라지게 길진 않지만 눈썹부터 입 사이에 길이감이 있어서 옆머리를 내서 볼의 여백을 채워주는 디자인이 좋고 이마가 비교적 좁기 때문에 하관이 답답해 보이지 않게 레이어가 조금 있는 스타일을 추천받았어요. 그래서 두구두구두구 저의 베스트 머리는 긴 머리 레이어드 펌이나 긴 머리 허쉬컷. 층이 이미 쳐져 있긴 하지만 오늘은 좀 더 층도 치고 레이어드 펌한 것처럼 드라이를 받았습니다. 짠!
저 해외까지 왔는데 어떤가요? 정말 좀 찰떡 같은 느낌이 나나요? 제가 좀 마음의 평화가 와가지고 머리가 어두워지니까 확실히 조금 더 원래 제 모습을 찾은 느낌인 것 같긴 해요. 저는 워낙에도 다양한 컬러 쓰는 거 좋아하기도 했고 이런 이미지 저런 이미지 연출하는 걸 좋아해서 앞으로도 쭉 계속 그렇게 하긴 할 건데요. 뭔가 제 얼굴이나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 저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정말 찰떡 같은 이미지를 연출을 해야 될 때 어떤 컬러를 써야 되고 어떤 텍스처를 써야 되는지 알게 되니까 그 이해도가 높아졌던 게 저는 너무나 재밌던 경험 같아요. 그래서 펄스널 컬러는 진단받은 대로 좀 갇힌다기보다는 컬러를 고르는 게 좀 어려웠거나 아니면 저처럼 베스트와 워스트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리고 나를 좀 더 가꾸고 나 자신을 이해하는데 좀 활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